아이, 아이고, 이게 누구야? 배진자 새끼 아냐? 아니, 이렇게 연행되는 모습이 참 잘 어울려요. 계속 이런 식으로 쓰레기처럼 사시면 될 것 같아. 네가 먼저 우리 보냈잖아, 이 배신자 새끼야! 야, 쳐봐! 야! 치라고, 이 새끼야! 잠깐만! 미안하다. 니들 끝까지 책임져주지 못해서. 예술이 하지 마세요. 내 말 똑똑히 들어. 잘못하면 너하고 난 방에서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. 양진 멋지게 누가 있어. 그게 누군지 알아내. 그들이 처음부터 원했던 건 내 태백엔터 땅이야. 넌 이용당한 거고. 들어가. 네 돈이 필요해. 양진모,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? 사방에 경찰 쫙 깔렸어. 지금 나갔다가 열 발짝도 못 가서 철컹철컹.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. 비켜. 비키라고. 그쪽 엄마랑 동생 내가 데리고 있어. 양진모가 손 쓰기 전에 내가 먼저 안전한 데로 빼돌렸어. 어딨어 지금? 지금 어딨냐고! 깜짝이야. 강기탁 배신 때리고 양진모랑 싸박싸박하다가 점수 맞은 주제. 너 어디서 성질이야, 씨! 농담이야, 농담. 내가 양진모 아지트야. 일주일에 두세 번은 목적실에 오는 편?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얌전히 기다려. 곧 만나게 해줄 테니까. 오케이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양 선생님! 아, 왠지야. 오늘도 건너뛰면 나 올 뻔했잖아. 아이고, 그렇게 손님이 없어? 달라는 우리 양 사장님이 바깥 좀 도와줘야지, 응? 아이씨, 오늘 손님 받치라! 내가 점을 쏠 테니까 간만에 낮술 한번 때려보자. 내가 금방 준비시킬게. 어? 기다려요. 에이! 이상하지 않았어? 강기탁이 자기 배신 때리고 보스 갈아탄 새끼를 곱게 살려줄 것 같아? 네 엄마랑 네 동생 네 눈앞에서 죽는 걸 보게 하려고. 잘 봐. 네 형님에 대한 복수야.
왔어. 못 들어가는 짓이야! 귀엽게 봐주는 것도 거기까지. 아주 깜찍하게 날 속이셨겠다, 이년아. 아, 이거야. 동생도 발끝이라도 내가 봐. 다 죽여버릴 거야. 죽이진 않을 거야. 너마담이 사랑하는 동생들인데. 야. 누나! 어문게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. 그러니까 아무 짓도 하지 마. 이미소 이 미친 자식. 내 잘생긴 코로 씨. 오랜만이야, 안 대표. 감기탁. 뭐야? 주인 없는 방에서 뭐 하시나? 졸기는 씨. 알잖아, 내가 원래 비치고는 못 사는 거. 그래도 오늘은 안 죽일게. 돌아가. 있었습니까, 형님? 너한테 궁금한 게 참 많아. 민도역도 노팽이도. 지금 어디냐? 그걸 왜 나한테 물으시나? 네 사람들이잖아. 어? 아, 이제 아닌가? 두 것들한테 완전 배신당했지? 대배. 내가 꼭 다시 찾으러 올게. 그때까지 이쁘게 잘 지키고 있어. 가자, 얘들아. 멀리 안 나간다. 엄마가 간식 만들어줄게. 엄마랑 저 아저씨랑 둘이 있는 거 싫어. 한나, 엄마 말 안 들을 거야? 아저씨, 빨리 가버려. 오, 저 쬐끄만 게 저게. 나 배고파. 밥 줘. 왜 이렇게 못 먹어? 뭘 못 먹어? 사업 빵빵하게 잘 되지 인생 탄탄대란데 완전 꿀맛이구만. 무슨 일 있구나? 하나 간식 주고 올게. 앉아. 내가 혼자 먹는 거 싫다고 했지. 같이 먹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앉아있는 것도 못해? 좋아. 그럼 너도 나 원하는 거 해줘. 뭔데? 말해봐. 뭐, 돈 필요해? 넉넉히 말해. 내가 언제 너한테 돈 아끼는 거 봤냐? 기탁 오빠, 출소했지? 만났니?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? 네가 배신한 새끼를 왜 찾아? 너 강기탁한테 잡히면 되죠. 내 품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거 몰라? 만났구나. 말이 긴 거 보니까. 밥맛 떨어지게 진짜. 너 나 좋아하냐? 근데 어떡하지?
난 너 남자로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. 먹고 가라. 한기탁 대표님 맞으시죠? 잘 지냈어? 뭘 이렇게 꽁꽁 숨었대? 찾느라고 애먹었다. 노마담은? 저도 소식 몰라요. 연락 끊긴 지 꽤 됐어요. 위스키 한 잔 마시라. 노마담, 노마담 범 연락 주라. 말 안 했어요. 잘했어. 왜 말 못하게 해요? 사장님이 뒤통수 깐 거 아니잖아요.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거지. 우리 살리려고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또 찾아와도 끝까지 모른다고 해. 죽었다고 해도 상관없고. 오랜만이다. 가게에서부터 따라온 거야? 왜? 배신자 뺨이라도 치려고?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어? 궁금했다. 어떻게 살았는지. 나 곧 결혼해. 평생 딴 여자 맘에 품고 곁도 내주지 않는 남자 옆에서 뒤치다꺼리하는 것도 지쳤고 이제 나 좋다는 남자한테 정착하려고. 오빠도 아는 사람이야. 양진모. 엄마! 나야. 출연도 왜 나왔어? 아저씨 누구세요? 엄마하고 아주 친한 오빠. 넌 이름이 뭐니? 노한나요. 한나? 한나. 먼저 들어갈 수 있지? 엄마 아저씨랑 금방 얘기하고 들어갈게. 응, 빨리 와. 응. 안녕히 가세요, 아저씨. 또 보지 않나? 천천히. 누구야, 저 애? 나 아이 낳았어. 진모 씨 아이. 앞으로 나 찾아오지 마.
뭐 하는 거야? 여기 떠나야 돼. 빨리 한나 깨우고 당장 필요한 짐만 싸서 나와. 무슨 일인데 이래?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. 무슨 일이냐니까? 한나 다른 데 맡길 거야. 그런 줄 알아. 너는 내가 연락할 때까지 죽은 듯이 숨어지래. 그게 무슨 소리야? 한나 친부모라도 나타난 거야? 한나 내놓으래? 안 돼. 나 절대 못 줘. 나 한나 없이 못 살아. 그놈의 한나, 한나! 네 자식도 아니잖아. 한나가 누구 자식인지 알기나 해? 알고 싶지 않아. 한나 내 딸이야. 한나 때문에 네가 죽을 수도 있어. 상관없어. 다신 한나 뺏어간다는 말 하지 마. 팽이야, 우리 도망가자. 너랑 나랑 둘이만. 어? 그럼 내가 너 평생 책임져. 내가 널 왜 안 죽여둔 줄 알아? 애 키우는 엄마가 살인자 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참아준 거야. 눈만 마주쳐도 소름 끼치고 살이 떨리는데 죽을 힘을 다해 버틴 거야. 그러니까 다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.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. 얼씨구. 열년 왔네, 열년 왔어. 어? 그깟 깡패 새끼 배신한 게 뭐 되질 일이라고. 순정 뻗쳤냐? 자, 선물이야. 잘 키워봐. 여자애니까 네 성 붙여서 네 딸로 키워. 나같이 고아 만들지 말라고, 뭐. 엄마는 평생 한나 옆에 있을 거야. 절대 한나를 안 헤어져. 사랑해, 내 딸.